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짝쌤 이현우입니다. 네, 건강들 하시죠?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있답니다. 예, 우리는 건강해야죠. 할 일도 많고, 또 극복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그닥 만만치 않은,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재밌기도 하고, 조금 짜증날 수도 있고, 아무튼, 멋있게, 좀 힘내서, 잘해봅시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요, 저번 동영상에 제가 Z 모델러에 관련된 부분들 한번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거에서 조금 나간 거. 근데 너무 많은 거라면 제가 결론적으로 하면 너무 복잡해. 너무 머리 아파요. 너무 많이 머리 아파서 기존의 작업과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실무적인 걸로 딱 기초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중급 정도 되는 거에 조금 모자라는 듯한, 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기존의 ZBrush 갖고 있는 기능과 병용해서는 매우 훌륭하다, 매우 깔끔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우선 간단하게 그냥 오늘 잠깐 얘기해야 될건 이런 걸것 같아요. 자, 클릭 드래그 T, Make Polymesh 3D. 자, P. 그다음에 Shift F. 그러면 이제 폴리그룹이죠? Ctrl W, Ctrl W. 예, 이면 이제 Ctrl W 하면 이제 색깔, 폴리그룹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Z 모델러는 뭐 당연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B 누르면 쭉 뜨죠? B가 되면 창이 뜹니다. 브러쉬 창 여기. 브러쉬 창이 B 누르면 예, 브러쉬 창이 뜹니다.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예, 또 뜨죠? 자, 오케이. 다 B 해서 Z 모델러 있습니다. 모델러. Z 모델러. 이렇게 딱 선택해 주죠. 그리고 뭐 바탕화면 도큐멘트 색깔을 좀 밝게. 자, 됐어요. 뭐 다시 한번 이거 좀 해서 축 고정하고 Y축으로 고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냥 딱 뒤집어진다는 게 아니라 획 돌아가지 않습니다. Y축으로 회전이 고정이 됩니다. 자, 그 Z 모델러 저번 동영상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 뭐 우리가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큐메쉬도 있고 뭐 이렇다. 그다음에 뭐 인서트 뭐 인스 뭐 얘기도 했었고 뭐 포인트 할때 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스플리트 뭐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했죠. 뭐 간단하게 해볼까요? 뭐 지금 큐 면에 대해서 큐메쉬, 에지 있고 버텍스가 있다,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면은 여기에 방향성이다. 톡톡톡톡톡톡.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큐메쉬 정도만 알면 특히 문제 없다. 예,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뭐 나중에 좀 이따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건데 큐메쉬 정도만 해서 우선 땡기면 땡겨지는 거다. 오케이, 언두. 자, 또 땡긴다. 땡긴 것도 한번 옆에 클릭한다. 그럼 똑같이 적용된다. 오케이. 자, 그죠? 언두. 오케이. 그다음에 뭐 큐리메쉬 할때 이렇게 쭉 땡긴 다음에 한번더 땡길 때뭐 컨트롤 누르면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얘기했죠. 그다음에 또 버텍스 할때 여기를 딴거 모르겠고 스플릿 면을 쪼개준다, 이렇게. 예, 좋다, 나쁘지 않다. 자, 그다음에 쪼개는데도 그냥 하면 선생님 없으니까 좀덜 넓게 하겠다. 링 그럼 넓게 들어옵니다. 이게 넓게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게 됐고 그다음에 뭐 에지 부분은 개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Alt 누르면 지울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 이걸 기본으로 하고 뭐 Radial Symmetry 연동해서 하고 뭐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저도 쫙 체크를 해봤습니다. 쫙 체크를 해보니까 뭐 좋은 기능도 있긴 하나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거와 조금 플러스 알파에서 좀 더불어서 인지하고 있으면 효율적인 것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에지 쪽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지 쪽 우리 보세요. 자, 클릭하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에지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있어요. 슬라이드. 예, 슬라이드 하면 예,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이런 정도는 알아두면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요. 루프로 기본적으로 되고요. 루프가 안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 돼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면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죠? 에디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edge에서 edge loop complete. partial도 그냥 complete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split, 그러니까 insert 하면 넣는 거예요. 이렇게. alt 하면 지워주는 거. 지워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놓고 슬라이드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처음엔 어떻게 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움직인다. 예,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겠죠. 예, 이렇게. 이게 작아지는 건 수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지 쪽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 알면 된다. 나머지 아는 건 이건 오버다. 머리 아프다. 예,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됐죠? 이 정도. 그 다음에 벌텍스 쪽은 굳이 뭐 필요 없습니다. 다음부터 나머지는 다 큐메쉬, 그러니까 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큐메쉬. 저번에 우리 얘기했는데 큐메쉬와 관련돼서 조금 이제 뭐 보강하라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뭐 이렇게 뽑아내고 했는데 밀어 넣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밀어 넣는 거 됐죠? 한번 밀어 넣었어요. 그럼 클릭하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뭐 조금 보강하자면 여기서 edge 한번 넣어볼까요? edge요? edge 중간에 insert. 오케이. edge를 안쪽으로 넣어볼게요. 한번요. 그리고 edge 자. 이거 vertex 잡힌 쪽 작게 볼게요. 놓고 내려주면 되죠. 이렇게. 아, 자, 됐죠. 이렇게 edge 넣을 수 있을 것이고, 면 쪽에 bridge가 있는데, bridge는 많이 쓰기보단 그냥 적절하게 쓰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리고 예, 우측으로 당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그리고 브리지 할 때는 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이렇게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요쪽 안쪽 이렇게 해서 자 클릭 우측으로 당기죠. 그럼 튀어나와요. 그리고 위로 올려주면 밑에 내려주면 면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누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좌측으로 위아래는 이 디테일.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한 뭐 예,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클릭이야. 그럼 똑같이 돼요. 예, 근데 지금 에지가 없기 때문에 확 붙어버리니까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고 다시 또 클릭.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예, Shift F.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에지 넣어주고. 면으로 브릿지 그럼 똑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요건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툭툭툭툭 다 해주면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라는 개념이 있고 브릿지 옵션에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요 옵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제가 봤을 땐 굳이 예, 굳이 제가 보기엔 좀 오버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이거 안다고 달라질 거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 쪽 큐메쉬 계속 한번 가볼까요? 큐메쉬에서 끄집어내는 게 하나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Alt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Alt에 선택된 면이 올라옵니다. 이건 이제 Alt에 의해서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쭉. 그리고 드래그 할 수 있죠. 드래그 쭉. 이렇게 드래그. 예.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되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W 그냥. 자 그래서 그냥 색으로 다 할 수 있고 나중에 요런 거 관련된 거는 우리 항상 그 폴리그룹 보면 그룹스 바이 노멀로 하면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노멀로 다시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멀 그러니까 폴리그룹을 추출해 낼 수 있고 폴리그룹이 이렇게 전체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거의 없어요. 자, 큐메쉬에서 여기 있습니다. 자, 끄집어 올리죠?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처럼 똑같이 클릭을 하면 똑같이 올라와요. 이렇게. 그죠? 올라오죠. 다시.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옆면 효과도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잡고 이렇게 쭉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가 일부러 약간 저 안 올라오게 딱 붙게 할 수도 있는데 사각형 기준으로 모델링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클릭하고 좀 드래그 하는 겁니다. 클릭하고 좌우로. 예, 저는 요런 관점 접근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똑같이 나머지 다 클릭. 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아요. 효율적입니다. 자, 됐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기 이제 Alt 눌러놓고 Alt 뭐 쭉 드래그 되겠죠 사실은요.
쭉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큐르메쉬 쭉 큐메쉬 올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잡아당기면 또 올라와요. 이렇게 또 올라오는데 Alt 쭉 누르고 클릭 들어간 다음에 클릭 들어간 다음에 또 당기면 올라와요. 근데 이게 아니라 Shift 누르면 올라옵니다. 그냥 이렇게 Shift 누르면 빼는 거예요. 쭉 이렇게 쭉 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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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dge Insert죠? Spacebar 눌러보면 Insert. 오케이 Insert 이렇게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큐메쉬에 타겟을 원 싱글이 아니라 폴리 루프로 줄 수 있습니다. 폴리 루프. 루프 뭐냐면 회전하는 거니까 회전이 아니라 쭉 연결된 면을 하는 거죠. 면이 지금 보세요. 요거 주황색 라인이 움직이죠. 예, 요건 움직이는데 요거를 요쪽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좀 깨지죠. 그죠? 근데 요쪽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봤을 땐 아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해볼까요? 바깥쪽으로. 아, 이렇게. 그죠? 아주 효과적이죠? Alt,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이, 대신 여기서는 또 다시, 이때는 폴리그룹 5랍니다. 왜냐면 싱글이 아니라, 물론, 지금 Alt를 선택했으면 싱글로도 동시에 올라오긴 해요. 이렇게.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그 해당 폴리그룹만 올라오게 하려면, 원래는 폴리그룹 5로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죠? 폴리그룹 올려 해볼게요. 예, 근데 이건 좀 같은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컨트롤 W에서 폴리그룹 다 똑같이 해줘요. 그 다음에 폴리그룹을 선택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폴리그룹이에요. 이거 스페이스바 면에서 스페이스바 폴리그룹. 이건 뭐냐면 클릭하면 예, 폴리그룹이 바뀝니다. 다만 지금 뭐냐면 타겟이 루프로 되어 있죠. 싱글로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하면 다른 폴리그룹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큐리메쉬 큐메쉬 그 다음에 폴리그룹 올 그러면 얘는 이제 얘네들 색깔들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이랑 저걸 동시다발적으로 좀 땡기고 싶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폴리그룹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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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이게 드래그는 안 되는군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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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했어요. 자, 이 상태고,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자, 뭐, 이쪽, 이쪽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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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큐메쉬를 올릴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면 아마 같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난 얘는 아닌데. 얘는 딴 걸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폴리그룹 가서, 클릭합니다. 근데 그래서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Alt 누르세요. 바뀌었죠? 예. 그럼 이 상태 다시 한번 클릭해. 그 다음에 Shift 눌러요. 갖다 대면 키가 떠요. 예. 예,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뭐 Alt로 누를 필요 없고 그냥 Alt 이 상태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Alt 누르면 색깔이 바뀝니다. 바뀌죠? 예, 바뀌었어요. 자, 볼게요. 좀 티나는 걸로. 자, 됐죠? 이 상태에서 Shift Pick 그러면 이 색깔로 바뀝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큐메쉬 가고 폴리그룹 올 하면 땡겨주면 예, 그 같은 색깔 있는 애들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위가릿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그룹 관련된 명령어가 이거다 이거죠. 폴리그룹 폴리그룹 그 다음에 큐메쉬 중요한 건 폴리루프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게 되게 재밌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걸 해볼게요. 실린더. 실린더, make poly mesh 3D. 자, 됐죠? 그러면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면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면 선택하는 것도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Q 메쉬로 바로 올릴 수도 있지만, 선택을 해서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폴리그룹. 폴리그룹이죠? 근데 폴리그룹의 타겟이 싱글도 있지만, 당연히 루프도 있는 거죠. 그럼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선택됐죠? 클릭. 클릭 됐죠. 그 다음에 큐메쉬 폴리그룹 올 그죠? 싱글의 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브리지 한번 해볼까요? 브리지 브리지 아이고 여기 지금 인서트 버텍스로 되어 있네요. 자 브리지 브리지 오케이 뭐 서클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로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면의 밑에 쪽, 이쪽 방향을 보는, 면의 방향을 보고 땡겨 좀 올려줘, 이렇게. 이렇게 브리지에서 올릴 수, 브리지에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죠. 대신 보세요. 잠깐만, 이게, 아, 서클. 아, 요거, 요거는 한쪽 말로 오네. 이건 이제, 레디얼 시멘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요걸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큐메쉬, 큐메쉬. 큐메쉬, 큐메쉬에서, 자, 볼게요. 올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올릴 때 대신 뭐가 있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폴리 루프. 이렇게. 보이세요? 요거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루프를 저쪽으로 돌리면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올리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걸 올릴 때, 올리는데, Shift 누르고 가죠? 그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Shift를 누르면, 요 면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전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옆면과 관련돼서 이런 옆면으로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슈가. 매우. 그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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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Q 메쉬 할 때도요. 바로 폴리 루프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죠? Ctrl W. 폴리 그룹 전체 똑같이 간다 하더라도 또 폴리 그룹에서 groups by normal. 딱. 딱 이렇게 되죠? 아니면 뭐 별도로 또 선택해 주겠다. 선택해 준다 그러면 우리 뭐냐 폴리 그룹 루프에서 선택할 수 있죠. 예. 어떻게? 루프로 짠 그죠? 그리고 똑같은 색깔 아니고 다른 색깔을 알고 싶다? 그러면 폴리 그룹이죠. 그룹이죠. 누르고 Alt 이렇게 예. 이렇게 따로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Q-Mesh 올릴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지금 올릴 때 루프죠. 루프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죠? 어우, 깔끔하네요. 이 사항은. 예, 깔끔합니다. 이렇게. 예, 훌륭하네요. Shift F. 오케이. 야, 뭐 재밌네요. 예.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요 색깔만. 이렇게.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올릴 때 똑같은 색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폴리그룹 해서 예. Alt 뭐 이런 색깔 그 다음 Shift 누르고 클릭. 그럼 Shift 똑같이 되는 거죠. 똑같이 되면 Q-Mesh에서 루프가 아니라 폴리그룹 올입니다. 그럼 걔네 둘이 같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주요하게 폴리그룹 말고 아니면 제가 큐리메션인데 폴리그룹 올 말고 그냥 싱글 혹은 이너 싱글로 하면 이렇게 싱글 싱글이면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이런 거죠.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걸 클릭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만 네, 원하는 데만 되는 거네만 아. 이런 형태도 가능한 거죠. 물론 이거를 레디얼 시미트리로 세팅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인서트 넣고요 넣고 우리가 아까 좀 했던 것처럼 뭐가 있냐 근데 큐메쉬인데 싱글이 아니라 루프로 해서 올리면 이렇게 이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제가 이 Z 모델로 다른 거 있는데 요거에만 딱 집중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것만 해도 된다예요. 나머지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머리가 좀 아프다고 좀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으시면 제가 보기엔 괜찮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체크하고 싶은 거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Alt 누르고 클릭 드리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nset. 자 그래서 지금 할 건 이제 이 Inset입니다. Inset. Inset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안쪽으로 다 안쪽에다 넣어주는 거죠. 안쪽에다 라인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것도 유용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나머지 분들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이것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하면 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폴리루프로 해서 인셋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면 뭐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저 위쪽까지 똑같은 색깔 지금 돼 있다고 볼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아 이게 아니라 아니 나는 그냥 이거 크게 하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Inset reason.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대신 이제 이게 아 이렇게 될수 없습니다. 요거 루프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런 것들도 매우 효율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이렇게 해서 만족을 미룬다든가 없어 루프 끄고요. polygroup all 이렇게. 그러니까 ZBrush에서 이런 느낌이 지금 되면요, 뭐가 되는 거냐면, 아, 뭐, 좀 볼까요? 이렇게요. Inset, 우리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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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Query Mesh, 짠. 네. 뭐, 아시다시피 뭐 ZBrush에서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우리가 그, Gross by Normal 쫙 잡았죠? 그 다음에 Geometry, yes, Chris PG, Chris PG 그죠? Chris PG 딱. 그리고 Shift F 꺼놓고 Ctrl D, 그러니까 Divide예요. Ctrl D 해볼까요? Ctrl D, D, D. 어우, 그냥 깔끔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아니고, 요건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되냐? 저기는 제 느낌상으로는 제 직관으로 봤을 때 여기는 다른 폴리그룹 세팅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은 각을 잡아주는 게 답이죠. 안 하면 아까 저쪽 우는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언크리스로 깨끗하게 세팅 날려주고 크리스 PG 네, 됐죠? 그 다음에 Shift F, Ctrl D, D, D. 그래서 차라리 이쪽은 각을 잡아주는 게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 위쪽까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형태. 네, 뭐 다이나믹으로 좀 바꾼 다음에 최적화 시킬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하드 서피스 쪽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플레이트나 이런 거 작업할 때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플레이트 작업할 때도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자면 여기까지 딱 하면 이제 정리가 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됐죠? Make Poly Mesh 3D 그다음에 P 퍼스펙트 끄고요. 그리고 우리 Ctrl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슬라이스 커브가 있습니다. 슬라이스 커브 Ctrl Shift 누른 상태에서 위쪽 브러쉬 클릭 슬라이스 커브가 있습니다. 슬라이스 커브 자 그다음에 그 누른 상태에서 Ctrl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거 눌러주면 라쏘가 있죠. 라쏘 자 선택했어요.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눠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좀 모양이 좀안 예쁘네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됐죠? 그럼 저 가운데 것만 쓰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하이드 브러쉬로 다시 자 해서 클릭. 그럼 얘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에서 더블 맙디 투 사이드를 보여주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자, 퍼스펙티브 켜놓고요. 자, 그럼 얘를 먼저 암호라고 생각하죠. 팔뚝에 있는 암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del hidden, del hidden 숨겨져 있는 걸 지워주는 거죠. del hidden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할 거냐? G 리메쉬를 합니다. G 리메쉬. 근데 폴리곤 덩어리나 이 정도는 딱 좋기 때문에요. same을 할 거예요. same. adapted 끕니다. 이거 0으로 해주세요. 그다음 G 리메쉬. 그러면 adapted 사이즈로 가면 이건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가능한 모든 폴리곤이 동일한 사이즈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게 100으로 가면 100으로 갈수록 디테일에 따라서 면의 디테일이나 구조에 따라서 폴리곤의 사이즈가 바뀝니다. 자, same은 개수, 이 폴리곤의 개수고요. adapted는 개수를 지정하긴 하나 상황에 따라서 폴리곤을 더 인위적으로 더 세팅해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명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딱 면이 최적화되는 형태는 아니니까 면이 딱 일관성이 있지는 않은 거죠. 구조적인 건 최적화돼도 일관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끄고 Adapted Size를 0으로 해주면 구조적으로 조금 훼손이 돼요, 솔직히. 그런데 면들의 나열은 깔끔해지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거의. 자, 본데가 와이어가 약간씩 틀어져 있죠? 약간씩 느낌이 좀안 좋네요. 그런 건 어떻게 잡느냐? Deformation에서 Polish by Feature인데
마스크, 지금 이게 마스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스크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형태가 유지되면서 되고요. 만약에 이걸 끄고 하면 어떻게 되면 완전 뭉개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마스크 켜놓고 이 형태를 유지시켜주면서 그 안에서, 이면 안에서 와이어의 흐름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뭐 릴렉스도 약간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릴렉스도. 근데 릴렉스 치고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Paulless by Feature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면의 흐름이 깨끗해져요, 나름대로. 자, 됐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두께감 있는 암호로 만들겠다라고 좀더 치자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보통 어떻게 쓰느냐. 에지 루프에서 패널 루프 씁니다. 패널 루프. loops 0, 1. 0, 0. 요거 0으로 합니다. 예, 엘리베이션은 이 면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0이면. 근데 플러스면 어디냐면 얘가 그러니까 1로만 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0이면 좌우로 커지고 이렇게. 마이너스면 1로만 커집니다. 이렇게. 따라서 저는 0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0, 0. 자, 그럼 두께 봐볼까요? 이게 0.01이면 얇을 겁니다. 한0.1 정도에서 좀 두께감 있게 해볼게요. 패널 루프. 어우, 이쁘네요. 두께감 있게 좋네요. 그죠? Shift F. 깔끔하죠? 네, 뭐 머티리얼도 뭐 반딱이라 한번 해볼까요? 메탈 됐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예요. Shift F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려냐면 Z 모델로요. Z 모델. 우리가 지금 배운 걸 한번 응용 한번 해볼까요? 뭐몇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몇 가지 요소가. 우선은 두께감, 바깥쪽에 두께감들을 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께감들.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두 면들을 이 뒤쪽 쭉 애들을 들어 올리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한 방에 올릴 수도 있고요. 선택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방에 올리는 건 뭐냐? 뭐가 될까요? 큐메쉬인데 루프를 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한 방에 올릴 수 있겠죠. 해볼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클릭 드래그. 이 정도. 오케이. 나쁘지 않죠? 클릭하면 똑같이 올라오죠. 클릭. 예, 근데 지금 뭐, 근데 이건 지금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쫙 클릭해서 올립니다. 쫙. 쫙. 여기까지 떠올립니다. 근데 선택에 따라서 아까 정했던 것처럼 이게 근데 지금 뭐냐면 그 폴리 루프. 오케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나쁘지 않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여기도 클릭. 그럼 올라온 거야. 너무 많이 올랐네. 잠시만요. 여기는 클릭 드래그를 해줄게. 똑같이요. 자, 드래그. 이렇게. 그죠? 상에다 좀 보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깨끗하게 올려주고 다 됐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상에 따라서 우리가 edge 넣을 수도 있으니까 edge 넣을 수 있으니까 edge 한번 넣어볼까요? insert 그런 느낌. 아, 됐죠. 그 다음에 Q.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슬라이스에 올릴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의 두께감을 조금 이 간격을 좀 줄인다라고 어떻게 해볼까요? 이건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뭐안될것 같지 않아요. 넣는데 쉬프트. 아예 그냥 그렇죠. 이렇게 들어 아예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네요. 이렇게. 자, 그럼 반대 또 이럴 수도 있죠. 그거를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인설트 한 다음에 여기를 Alt 누르고 인설트 해주면 아이고. Alt 누르고 예전 눌러주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뭐 응용이니까 뭐 당연한 것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쪽 애들도 중간 쪽도 뭐 컨트롤할 수 있겠죠. 재밌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 이쪽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볼게요. 이거는 뭐가 가능할 거냐면 여기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Insert Edge. 근데 요두 개면을 제가 한 번에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 누르고 지워주죠.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Q Remesh 하고 Poly Loop라는데 올려볼게요. 우선요. 면을 올릴게요. 자 올리는데 Shift 누르세요. 자 어떻게 됐죠 벌써? 안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온 게된 거죠. 그죠? 그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이쪽 면이 올라온 거예요. 언두. 다시 리두. 그죠?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도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쪽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된건 나쁘지 않고요. 자,
슬라이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인서트. 자, 그 다음에 Q메쉬 폴리루프 해서 이쪽 방을 잡고 밀어버리는 거죠. 훌륭하네요. 이런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근데 만약에 뭐 노멀 맵상으로 너무 직각적인 구조, 직각의 구조다 라고 치면은 여기를 뭐 인서트, 여기도 인서트,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여기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웨지를 지워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그러면 뭐 노멀 맵으로 위에서 내려 찍을 때도 크게 문제 없이 덩어리감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쪽도 만약에 뭐 너무 이렇게 각진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나중에 저는 이거를 그 뭐야 뭐 그 마지막 라운딩 줄 때 좀 변수를 주긴 하겠지만 잠깐만요. 슬라이드 슬라이드도 뭐 똑같죠.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맞네요. 똑같네요. 그냥 되네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도 제가 보기에 그냥 해도 됐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좀 하면서 배웁니다. 응용을 하는 거죠. 그 응용이에요. 응용. 아 좋네요. 네. 좋네요. 자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폴리그룹 폴리그룹스 안에 그룹스 바이노멀 됐죠? 근데 우리가 각을 여기도 잡아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폴리그룹이 알아서 다 잡혔는데 이 옆면 쪽이랑 지금 컨트롤 저희가 크리스에서 크리스 PG 언크리스 깨끗하게 리셋하고 다시 크리스 PG 했어요. 이 상태에서 Shift Ctrl D 하면 이쪽 면에서 깨끗하게 잡히네요. 근데 얘가 여기 문대졌죠 너무 얘가 여기가 밋밋하게 됐잖아요. 여기 위는 좋은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여기 의도된 걸 수도 있죠. 이 상태가 의도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폴리그룹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오케이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자 Shift D D D D D 해서 하고 델 하이얼 하고 그쪽 부분을 크리스를 잡아주지 않는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 우리 아까 처음에 여기는 부드럽게 가보자고요. 여기 부드럽게 Edge Slide 오케이 슬라이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되겠죠. 일관성이 부드럽게 될 거고 우리가 폴리 그룹 선택하는 거 있었죠. 폴리 그룹 자 폴리 그룹에서 쉬프트 여기 클릭해주면 자 루프하고 선택해주면 되죠. 예. 자 다시 한번요. 잠깐만요. 쉬프트 클릭 컬러가 잠깐만요 여기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서 찍어야죠? 정신없네. 여기서, 피크, 클릭, 클릭. 약간, 잠깐만요. 폴리 그룹, 폴리 루프. 예, 약간 좀, 뭐, 이게 약간 나이스하게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지금.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이드 브러쉬로 하면 되죠. 이렇게. 클릭, 반전, 컨트롤 W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히 원시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그건 종이 느낌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충 옆에 옆에 것들은 뭐 이렇게 하겠네. 옆에 것들은 이렇게 해야지 하려면 자 여기 요 옆에 있는 애들 내가 뭐 컬러 틀린 거 맞네요. 색깔만 비슷한 거지 이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그죠? 색깔 틀리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덩어리로만 예쁘게 나올 거고요. 밑에 각 잡혔고 얘네들 각을 잡아줄 때 그러면 뭐 심플하죠 우리 폴리그룹 폴리루프 네,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다르게 잡혔잖아요. 그죠? 그럼 각이 잡힐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크리스 PG 언크리스 다시 크리스 PG 자 컨트롤 D 예 네. 좋죠. 훌륭하네요. 깔끔합니다. 예 네, 깔끔하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접근해주면 이렇게 라운딩 되는 그러니까 그 루프가 되는 하드 서피스 쪽 관련된 부분들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외국 애들 외국 애들이란 외국 애들이란 말이 좀 웃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서 좀 확장해갖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해서 반전. 물론 이제 여기 마스크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 잠깐만요.
올려볼까요? 올려보고 마스크 너무 넓게 하면 안 되겠네요. 오류가 있었겠네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반전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클릭 네, 이렇게 놓고 뭐 트랜스포즈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땡기기도 하더라고요. 나름 쟤들은 보니까 뭐 이런 느낌을 해주면 또 그걸 놓고 뭘 하느냐 뭐 그룹 살짝 이런 정도 느낌 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약간 이런 느낌들을 뽑아내는 것도 하긴 하더라고요. 뭐 사람 되죠 뭐.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폴리 그룹이 명확하기 때문에 폴리시 바이 그룹을 해주면 뭐 완전 깨끗해지죠 이게. 네, 조금 탁 잡아주면 뭐 완전 깔끔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드 서피스 쪽 가는 거는 이 관점만 적용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요 매우 속도가 빨라지고 매우 깔끔해지죠. 네, 그러니까 Z 모델러, Z 리메셔, 패널 루프, 그 다음에 어떤 Z 그 모델러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그죠? G 모델러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능들을 특히 뭐 QMesh, The Poly Group, 그다음에 Bridge, 뭐 Bridge는 근데 뭐 아주 크진 않고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 Edge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Insert Slide 이거 이슈가 좀 크고요. 그죠? 포인트는 뭐 당연히 이 상태에서 그 Split 정도, Point Link, 보통 포인트죠. 이 정도만 해줘도 뭐 훌륭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당연히 보여드렸지만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자 보세요. Shift F 포인트 쪽만 스플릿잖아요. 이렇게 이것만 빵 아니면 바로 밑에 볼까요? 이렇게 빵 Q-mesh 그죠? Q-mesh에서 안으로 넣어주고요. 자 폴리루프 아니라 폴리그룹 네. 뭐 훌륭한 아닌가요? 훌륭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나름 깔끔하지 않나? Uncrisp 다시 crisp PG, Control D, oh yeah, 좋네요. 깔끔 데스.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고요. 잘 활용하셔서. 저도 지금 뭐 가서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공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표현해서 제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니 차근차근 우리 잘해서 최고의 것이가 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고요. 여기까지고 또 새로운 정보 좀 정리가 되거나 하면 저도 적용하면서 의미가 있으면 뭐 기초적인 것 정도는 꼭 항상 공유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지 학습 이현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예요. Yeah.